안녕하세요, 원자연입니다. 등과 뒷꼬리 쪽에 붙어있는 살들은 평소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지방이 끼기가 무척 쉬운데요. 추운 겨울, 가뜩이나 활동량도 적어졌는데 요즘 따라 움직임이 좀 둔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를 따라와 주세요. 아멘레그 크로스 레이즈입니다. 매트에 엎드려 양팔은 V자로 위로 뻗어주시고 두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 외회전 시켜줄게요. 팔다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편 채로 준비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들었다가 마시며 내리고 내쉬며 반대쪽 팔다리도 동일하게 뻗어주며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팔다리를 들 때는 동시에 빠르게 들었다가 내릴 때는 천천히 버티며 내리며 동작을 실시합니다. 팔을 위로 뻗어 올릴 때는 손끝이 앞으로 길어지는 느낌을, 다리를 위로 뻗어 올릴 때는 엉덩이에 힘을 주고 엉덩이의 힘으로 발끝을 뒤로 길게 차올려주세요. 동작을 반복하며 등과 허리, 힙의 자극에 집중합니다. 15회씩 총 3세트 추천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얼터네이트 백스퀴즈입니다. 매트에 엎드려 양팔은 몸통 옆에 두고 두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 외회전 시켜줄게요. 발끝을 계속 길어지게 뽑아내는 느낌으로 골반은 바닥에 밀착시키고 엉덩이는 내내 조이는 느낌을 가져가주세요. 상체와 양팔을 동시에 매트에서 들어준 후 오른손을 뻗어 오른쪽 무릎 옆으로 보냈다가 다시 센터로 돌아오고 내쉬며 왼손을 길게 뻗어 왼쪽 무릎 옆을 터치하는 느낌으로 보냈다가 다시 센터로 돌아오며 동작을 반복해줄게요. 이때 상체가 내려가지 않게 가슴이 매트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정수리를 끌어올려 들어오신 상태에서 손이 허벅지를 스치듯이 붙여서 내려보낸다는 느낌으로 무릎 옆으로 보내며 등의 자극에 좀 더 집중해주세요. 15회씩 총 3세트 추천할게요.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백 익스텐션 앤 레그레이즈입니다. 매트에 엎드려 양손은 머리 옆에 대주시고 두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 외회전 시켜줄게요. 발끝은 계속 길어지게 뽑아내는 느낌을, 팬티 입는 골반 부위는 바닥에 깊게 밀착시켜주시고 엉덩이는 내내 쪼이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마시고 준비, 내쉬며 상체와 다리를 동시에 들었다가 마시며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며 동작을 반복해줄게요. 이때 상체와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며
몸으로 반원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실시해서 등과 허리, 힙의 자극에 집중해줄게요. 특히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엉덩이의 힘으로 발끝을 길게 뽑아 올리는 데 집중하며 실시합니다. 15회씩 총 3세트 추천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네, 오늘 저와 함께한 동작들 어떠셨나요? 간단해 보이지만 자극을 팍팍 느낄 수 있는 동작들이니까요. 그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하셨던 등살과 뒷구리살, 오늘 배운 동작들로 시원하게 날려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